안녕하세요, 구름이네요. 오늘은 1년 밥반찬 된장 고추 장아찌를 가지고 왔어요.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깨끗하게 씻은 고추의 꼭지를 가위로 보기 좋게 정리해 주세요. 그 다음 이쑤시개나 바늘을 이용해 고추의 끝부분에 구멍을 뚫어주세요.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어야 고추 안에 양념이 골고루 배어들어요. 고추는 입맛에 맞게 풋고추를 쓰셔도 되고 청양고추를 쓰셔도 돼요. 물기가 없는 볼에 고추를 소량 덜어주세요. 그 다음 키친타올이나 마른 행주를 이용해 고추를 살살 굴려가며 물기를 닦아주세요.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주세요. 이제 찹쌀물을 끓여볼게요. 냄비에 물 5리터와 찹쌀가루 1컵 반을 넣고 골고루 저어가며 센 불에서 끓여주세요. 물이 전체적으로 바글바글 끓으면 불을 끈 뒤 충분히 식혀주세요. 생강 1kg를 편 썰고 통마늘을 밥공기 기준으로 2공기 준비해주세요. 충분히 식은 찹쌀물 4리터에 된장 2kg를 풀어주세요. 저는 사먹는 것 중에 저 재래식 된장이 제일 깔끔하고 괜찮더라고요. 엄마가 된장 담아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담아주시려나 모르겠어요. 이제 된장도 제가 담아 먹어야 되려나 봐요. 된장이 다 풀어졌으면 고춧가루 2컵 반, 소주 2컵, 유슈가 1스푼, 천일염 반컵을 넣고 다시 한번 골고루 섞어주세요. 소주를 넣어주면 나중에 고추 위에 우거지가 끼는 걸 방지해줘요. 그리고 된장 고추 장아찌에는 설탕을 넣지 마세요. 설탕을 넣으면 나중에 고추가 다 물러버려요. 설탕 대신 유슈가를 넣어주면 끝까지 아삭한 식감을 유지하면서 먹을 수 있어요. 골고루 섞였으면 통마늘, 생강, 고추를 넣고 한번 뒤적여주세요. 통에 고추와 마늘, 생강을 차곡차곡 넣어주세요. 나중에 저 된장물을 다 붓고 누름돌로 눌러야 하니 생각해서 적당량만 넣어주세요.
통에 된장물을 전부 부어주세요. 가지런하게 한번 정리한 뒤 누름돌이나 누름판으로 눌러 냉장 보관해주세요. 그러면 된장고추 장아찌가 완성입니다. 한 달 정도 있다가 꺼내서 먹으면 양념은 안까지 쏙 배어들고 고추는 여전히 아삭거리는 게 완전 밥도둑 효자 반찬이에요. 구루민의 레시피가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?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